새해는 충청 정치권에도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충청 주자들이 중앙 정치 무대 전면에 등장하면서 잠잠했던 충청 대망론을 되살릴 수 있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성민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안희정 전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의 낙마 이후 충청 대망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거론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달라진 점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 충청 정치권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여야 모두 충청 주자들이 정치 전면에 등장했고 그래서 올해는 충청 정치권의 역할론 등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전국에서 대전, 세종, 충남이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선 의원들을 대거 배출해 충청 정치가 정치적인 고비 때마다 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충청권 인사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총체적인 역량이 커진 것이죠. 충청권 대망론을 비롯한 우리 충청권의 정치적 역량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이 지역구인 이해찬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중앙정치권의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범충청권인 나경원 원내대표와 대전 대덕의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포진해 있습니다. 다음 달엔 자유한국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공주 부여 청양의 4선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의 역량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영호남 패권 경쟁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충청 대망론이 늘 나왔던 겁니다. 저는 상당히 이유가 있는 그 지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안희정 전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의 재기 여부도 주목됩니다. 안 전 지사는 대법원까지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치권 복귀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완구 전 총리도 당권 도전에 대한 의지가 살아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여야 정치권 모두 어떤 형태로든 충청 대망론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